얘는 또 뭐 하는 거예요? 이 기름 짜야죠, 이제. 들기름. 부어주세요. 조심히 부으세요, 안 흐르게. 먼저 깨를 말리면서 생긴 이물질이나 먼지를 깨끗이 씻어주는데요. 살살하면은 모래나 흙은 밑으로 깔아앉아서 빠져요. 살살 하다 보면 밑으로 이제 모래나 흙 같은 거나 흙 같은 게 가라앉는다. 꽃은 내가 여기까지 나요. 아니 그냥 고소하네 향이. 짬은 이제 더 고소죠. 와. 근데 술 먹은 다음에는 이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들깨. 누가 그래요? 술이 들깨인데요. 술이 들깨인데요. 제 개그가 딱 통했죠. 이거 저 깜짝 놀랐네. 어때 나? 좋아. 또 어딜 가시는 거죠? 할 게 너무 많아. 기름 자르는 일도 손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. 지금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? 수분 말려. 말리는 과정이죠. 수분. 아, 수분 말리는 거죠. 이제 깨가 따뜻해져야지 기름이 나오니까 이제 그 과정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기름 짜는 일은 형님이 맡아서 한다는 게 맞네. 형님이 잘하시네. 아, 애기 엄마가 옛날에는 했는데 이제 네. 아프니까. 맞아 맞아. 아내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. 네, 지금은 이제 방앗간에서는 다 고온으로 해서 볶아갖고 기름을 짜잖아요. 원래 그렇게 하죠. 네, 근데 저희는 저온, 저 낮은 온도에서 타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온이죠. 이렇게 하면 영양 손실도 줄일 수 있다네요. 이제 다음 단계는? 이제 기름을 짜야죠. 여러 단계네요. 자, 차게 들어갑니다. 이제. 와 나온다 나온다. 어? 오렌지 주스 같다고. 어 오렌지 주스 같아 지금. 예. 오 들어갈 때 색깔은 약간 조금 밤색이었는데 예. 나올 때는 오 신기하네. 이게 이제 저온하고 고온하고 차이예요. 아 고온은 그 색깔이. 고온은 까맣죠. 아 까맣죠. 예. 오. 맛 한번 보실래요? 맛볼 수 있어요? 수전. 예. 됐어. 향 진짜 좋죠. 고순대. 네. 맛이 아주 기가 막히지. 와. 세상에 고소함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. 향이 아주 좋잖아요. 고소하고 부드럽고 목욕이나 싹 넘어가요. 연하잖아요, 연해. 네. 네. 이 맛에. 정말 그 맛있는 무게, 이 맛있는 이 기름에. 맞아요. 야 참. 와 갈수록 더 고와지네. 아 색깔이 더 노래지네. 네? 우와 정확하게 딱 잠그시는데. 역시 깨 박사님. 야 어떻게 1mm도 안 틀려. 이야, 이렇게. 와, 아우 이뻐. 무슨 저기 화이트 와인 같아. 그렇죠. 이렇게 이쁘게 탄생하는구나. 집에 가야겠다. 사모님 갖다 주세요. 아 여기 그럴 데도 없잖아. 오늘 일 끝. 아이고,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쉽시다. 네, 고생.